안녕하세요. 오르도 아빠 준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과도 끝났고 해서 오르도와 캠핑을 갈 예정이에요. 근데 캠핑 텐트, 아이 자식이 뭐 하는 짓이야? 캠핑 텐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미리 쳐놨고, 네, 그 위치를 바로 이동을 해서 오르도를 치는 동안 잠깐 센터에 두고 데리러 왔습니다. 바로 캠핑장으로 이동을 해서 노지 캠핑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지금 이제부터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오르도는 지금 뒷좌석에서 쉬고 있고요. 저는 오늘 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가평과 춘천 사이에 이 북한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분들은 이제 어촌개원이라고, 여기서 어부 일을, 다슬기나 아니면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서 어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건데, 저는 반려견 훈련사지만 어릴 적부터 그 어촌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네, 어부로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동네에서 낚시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저도 똑같이 그분들처럼 배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 앞에 어촌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선착장이라고 쓰시는 곳에서 캠핑을 할 거예요. 지금 어촌개원 분들에게는 허가를 받고, 네, 연락을 드린 후에 가서 캠핑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캠핑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 훼손은 절대 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쓰레기랑 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제가 모든 걸 걸고 약속을 해서 다 회수한 후에 올 거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사람들이 완전히 드물고 어촌개원분들밖에 안 보시는 그런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오르도는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물도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는 것이니까 한번 기대해 주세요. 네, 일단 더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 가면은 어촌개원들 선착장에 배가 한 6대 정도 이상이 있어요. 네, 거기 앞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모래사장에서 저희는 캠핑을 할 거고, 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캠핑을 할 건데 다른 차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조심히 들어가 볼까 보고. 여기는 어촌개원이 아닌 이상 캠핑을 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일단은 거의 다 들어왔고요. 네, 일단은 도착했고요. 어촌개원분들 차들이 보이니까 저는 일에 방해되지가 않도록 다른 쪽에다 주차를 하겠습니다. 제 텐트는 여기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쳤어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땀 질질 흘리면서. 네, 여기 지역인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어부들의 배가 지금은 다 일을 하시러 나가신 상태고, 한 6대 정도가 여기 선착장이에요. 여기는 정말 물이 깨끗한 게 바로 다슬기도 바로 있어요. 그 정도로 깨끗하고, 제가 일단은 오르도를 데리고 나오기 전에 한번 지켜보러 나왔고요. 한번 뭐 알아보러 나왔는데 뭐 이상 있을 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 묵을 텐트입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땡볕에 쳤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영상 콘텐츠는 저는 찍을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오르도를 데리고 나오기 전에, 네, 오르도가 묶여져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늘 낚시를, 이따가 장어 낚시를 할 건데, 맥이랑, 네, 그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갖고 온 릴대를 고정해 놓는 고정부인데요, 이걸로 갖다 땅에 박아서 저희 오르도가 여기에 리드줄을 묶어서 사람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묶여 있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줄 생각입니다. 정확하죠? 이게 바로 시골촌놈의 망치질입니다. 으자, 됐죠? 이렇게 되면 저희 오르도가 쏙! 다시 박을게요. 이게 돌이 있으면 다시 박아야 됩니다. 아,
오케이 찾았어. 오케이 됐습니다. 힘들다. 이제 오르드를 데리고 나올게요. 일단은 캠핑에서 오래 캠핑을 하는 방법, 제 노하우 따졌을 때 오래 캠핑을 하는 방법은 땀을 내지 않기입니다. 천천히 뭐든지 천천히 느긋하게 움직이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입니다. 열이에 가득 차서 초보 캠핑러들은 막 땀을 흘리고 막 힘을 다 빼요. 뭘 치고 만들고 하려고 분자기 움직이면 저녁에 무조건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오르드를 데리고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기다려 오르드. Yes? No? 내려. 풀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찐득이를 겁내지 마세요. 나쁜 병을 많이 만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찐득이에 대한 예방과 철저한 그런 약품들을 사용을 하면 네, 다 케어하고도 남을 수 있는 벌레니까요. 찐득이 때문에 무서워서 반려견들이 못 가는 공간들이 많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라고 생각해요. 반려견들도 다 한번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그런 공간들 가서 새로운 것을 냄새 맡아보고 새로운 환경을 밟아보는 것이 배움인데 자유롭게 자기 자연 만끽하고 냄새도 만끽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일단 오도 아까들 설치한 데 믿기 전에 이 어촌개헌님 배 거리에 걸어놔야겠다. 네 여기 걸어놓고 짐 좀 옮길게요. 근데 여기 안에 오르드가 먹기 정말 좋은 연어 그리고 소고기 그다음 등갈비 네, 오르드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제품들로만 많이 샀어요. 지금 오르드는 또 풀어달라고 짖는데 조금 이따 풀어줄 거예요. 너가 짖으면 짖을수록 나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네? 알죠? 짖! 오케이 기다리세요. 항상 여유롭게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캠핑 오르도 이리 와봐 껴줄게. 자 오케이 뭐라? 아마 저희 오르도는 물을 좋아해가지고 풀어놓으면 또 물에 들어갈 거예요. 어휴 또 뛰어다니는 거 봐. 요 물은 어디서 내려오는가 하면 춘천 소양댐, 춘천댐, 의암댐을 지나 강촌을 지나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고기들은 진짜 여기 물은 은근 깨끗합니다. 어부 일도 아버지 따라서 하면서 커왔는데 여기 고기들이 양도 엄청나고요. 다슬기도 많고 저거 보세요. 저렇게 이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오르도 저를 어디로 인도하는데 가보자 뭐. 저희가 설치해놓은 텐트에서 한우 고기도 구워 먹고 연어도 구워 먹고 부대찌개, 순대볶음 뭐 맛있는 안주들도 만들면서 오르드도 먹을 수 있는 연어구이도 먹으면서 같이 캠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르드는 지금 자연 탐방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랑 함께 캠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은 잠깐 넣어두고 네 이제 저녁 식사부터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오르도가 냄새를 맡고 뛰어다니고 하는 것은 정말 반려견들에게 에너지 소비에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반려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많이 얌전해졌죠, 오르도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얘네들도 사람과 공존했을 때 자기네가 어떤 걸 하면 더 편안한지 알게 돼요. 일단은 오르드도 좀 안정이 됐고 해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은 캠핑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게 없는 게 이렇게 야채, 김치, 떡, 뭐 햄,
그리고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식품들만 좀 사서 넣어도 캠핑에서 먹으면 그냥 라면만 끓여 먹어도 맛있어요. 찌개에 일단 육수를 먼저 붓고요. 오, 예. 다 쏟아서 컨텐츠 망가질 뻔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육수를 잔뜩 넣었습니다. 캠핑할 때는 쓰레기는 바로바로 종량제 봉투에 집어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긴 춘천이니까 춘천 거, 제가 화천으로 캠핑을 가면 화천 거, 네, 그런 식으로 그 동네 거를 준비해 주시면 바로바로 쓰레기를 처치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있다고요. 햄을 집어넣어주고, 햄 투하! 예우! 김치, 다음번에는 김치. 김치 투하. 그리고 캠핑에서는 물티슈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노지 캠핑은요. 물티슈로 모든 걸 닦아야 돼요. 좀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아, 그리고 부대찌개 하면 콩이죠. 이 콩이 들어가줘야 또 질퍽한 그 식감을 유발하면서 또 맛있잖아요. 아, 콩들을 쫙쫙쫙 넣어주고요. 어? 이것도 육수인 것 같은데? 일단 집어넣죠 뭐. 네, 육수 투하 들어갑니다. 와우, 이게 부대찌개 국물의 색깔을 만들어주는 그런 MSG. 오케이. 그 다음에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투하. 좋습니다. 좋아요. 야채는 좀 이따 넣고, 떡은 지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밀봉 처리까지 잘 돼 있어. 떡, 투하. 튀지 않게 살살.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팸 햄을, 가져온 스팸 햄을 또 추가해서 넣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만두들. 이게 바로 부대찌개죠. 부대찌개는 옛날 우리나라가 정말 미군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 그 미군에서 나온 짬밥으로 만들었던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자는 오랫동안 익혀야 되니까 먼저 집어넣고요. 근데 이제부터 이렇게 끓여서, 울트라 부대찌개에선 뭐라고 적혀있냐면 물이 끓으면 불을 중불로 줄여서 10분간 더 끓입니다. 그 외에 야채와 라면을 넣고 5분간 더 끓여 드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먹는 밥인데 이 분위기에서 먹으면 모든 음식이 맛있습니다. 자네 어디 갔는가? 이리 오게나. 자네 뭐 하시나? 알았어. 아, 이게 국물이 좀 많아가지고 분명히 넘쳐 흘릴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대찌개를 끓이다가 지금 햇반을 깜빡해가지고 햇반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걸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 여기서 먹으면 다른 밥입니다. 집에서 먹던 밥이랑은 정말 다른 밥이기 때문에 이 느낌은 즐겨본 자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가, 산, 뭐 들, 계곡 이런 테마적인 이 배경적인 측면에서 다 다르게 느껴져요, 캠핑은. 이렇게 강가 같은 데서 만약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여기 주변에 있는 온갖 새들의 목소리가 다 들립니다. 저는 캠핑을 다니고서부터야 우리나라의 새가 종류별로 엄청나게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이 자연 소리가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면 캠핑을 하다가 엄청 조용할 때 자연 소리가 들려오면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문명의 자동차 소리 한 대만 지나가도 그 소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만큼 자연의 소중함을 많이 알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이 없었다면 이렇게 캠핑을 나와서 즐길 수도 없을 겁니다. 제가 촬영할 때 강조하지만 자연 환경에 대한 중요함은 항상 염려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러 왔어도 항상 치우고 가는 것, 청결함,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 무조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햇반이 거의 다 익어가니까, 네, 부대찌개를 좀 더 끓여보겠습니다. 네. A few moments later.
네, 밥도 잘 익었고 부대찌개도 잘 끓고 있습니다. 엄청 맛있겠죠? 와, 이게 캠핑에서 먹으면 햇반 끓이는데 한 20분 소요됐고요, 이거 끓이는데 한 30분 소요됐습니다. 벌써 지금 다 어두워졌는데 캠핑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시원한 맥주. 맥주 한 입. 이거예요. 한번 부대찌개를 먹어볼게요. 오르노는 제가 이 밥을 먹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연어구이를 해줄 생각입니다. 연어구이를 할 때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식사를 맛있게 하고 오겠습니다. 와, 와, 어디서 먹던 부대찌개보다 맛있습니다. 먹고 싶대요. 기다려. 너도 이따 줄게. 식사 시작. 네, 아, 저녁 식사를 진짜 맛있게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이제 심심했을 저희 오르도를 위해서 같이 산책을 한번 돌아다녀 볼 생각입니다. 산책도 하고 조금 있다가는 오르도도 배고플 수 있으니까 사료도 좋지만 또 여기까지 나온 김에 특식을 먹으면 더 좋잖아요. 바로 연어를, 생연어를 구워서 먹일 생각입니다. 일단은 오르드랑 한번 산책을 진행해 볼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너무 편안한 산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한강 자전거 길인데, 네, 야간 산책하기에는 자전거도 없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바람이 미치고 그리고 옆에 갈대밭, 흐르는 강, 그리고 바람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굿보이, 천천히. 나이스. 이런 편안한 산책을 다시 유도해주는, 서로 느껴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오르도와 함께 제가 서로 편안해져야 되는 거니까. 또 냄새 맡고 싶으면 한 번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 지역 한번 냄새 맡게 해줄까요? 예스, 굿보. 나이스. 잔잔 떼주고 스킨십.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오르도가 이제 140일이 됐는데 몸매가 점점 멋있어지고 있죠. 오르도 돌아가자. 이제 웬만큼 산책길을 걸어왔으니 저희는 다시 캠핑 하는 장소로 복귀하겠습니다. 아우, 간지러. 예스, 오르도 히야 가자. 히야. 행복한 오르도. 예, 예, 예. 잠깐 찍고 싶어. 가자. 오르도,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지금 돌산 바위가 있어요. 우린 이걸 피해가지 않을 겁니다. 오르도와 격파해 나갈 거예요. 오르도 가자. 숲도 헤치고 가자. 일로와. 옳지, 올라가. 옳지, 오케이. 우차. 오르도 올라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르도 일로와. 옳지, 돌아와. 오케이. 와, 멋있어. 자, 올라가자, 또 올라가자. 오차. 오케이. 자, 와, 돌산을 정복한 오르도. 물들이 고여있네요. 이런 물들은 먹는 건 좋지 않아요. 고인물이기 때문에 기생충들이 자랄 수 있어요. 흐르는 물은 괜찮아도. 오르도, 예. 와, 돌, 바위산들도 정말 가뿐하게. 오차, 오르도. 오케이. 가뿐하게 돌파합니다. 바위도 잘 타고 대단합니다. 야, 멋있어요. 높은 바위를 정복한 저희 오르도. 산책을 진행하다가 오르도의 바위 타기를 보고 싶어서 둘이 함께 높은 바위들에 올라와 봤습니다. 야, 내려가자. 옳지, 옳지. 내려가자. 옳지. 와, 엄청 빠릅니다. 나이스. 다시 산책로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사용했던 낚싯대를 이용해서 뭐 낚시 한번 하자고 낚싯대를 살 순 없고 배스 낚싯대를 그냥 이용해가지고 장어나 메기 낚시를 한번 지렁이를 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방울을 달아가지고 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힘을 가하면 이렇게 방울 소리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물고기가 잡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후킹을 해서 채서 잡는 방식의 낚시 방법을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게 지렁이와 케미 그리고 낚시 바늘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신기한 게 도시 분들은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낚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딱 까주면은 이런 식으로 야광 형태로 이게 팔찌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야광 형태가 나타나요. 그럼 이거를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이 방울 옆에다가 달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림이 볼 수 있게요. 그리고 이제 낚시 바늘을 여기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이 이 낚시 바늘을 삼켰을 때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일들이 발생시키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항상 낚시 바늘은 썼으면 바로 보관할 수 있는 데에다 넣어서 구석에 집어넣으시는 게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지렁이를 달아서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렁이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렁이들이 판매하는 지렁이들인데 낚시방에서 저는 두 마리를 꽂을 거예요. 두 마리를 꽂았습니다. 한쪽부터 낚싯바늘을 꽂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낚싯바늘의 지렁이들을 꽂았습니다. 이거와 망치를 들고 고정을 시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일단은 전실 위치에다가 이거를 박아야 합니다. 멀리 나갔어요. 그만. 이제 이걸 중요한 점은 여기서 낚싯대가 고정이 되게끔 잘. 그 다음에 이게 팽팽해져야 돼요. 줄이. 그래야 세심한 움직임에도 느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완성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맥주 한 캔을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방울 소리가 나면 텐트에서 여기까지 전력준주로 달려와서 채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걸로 진짜 메기 많이 잡았는데 오늘은 좀 수심이 얕아요. 그래도 혹시 작은 메기들이라도 물 수 있으니까 해보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세어라 내어라 낚시예요. 다시 텐트로 들어가시죠. 모르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앉아있는 거 보이세요? 뭘 낚싯대 설치하고 오고 있는데 그렇게 짖나? 어? 알았어. 어?